과연 누가 이길지 창과 창의 대결입니다 이번엔. 그리고 AFC 26대 마지막 경기 제7경기 함께합니다. 블루커너 김규영 입장. 7년 만에 시합을 갖게 되었는데요. 7년 전엔 라이트급에서 경기를 가졌는데 오늘은 미들급입니다. 그만큼 더욱더 묵직해졌다, 파워업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타격도 굉장히 날카롭고 또 스탠스 스위치도 잘 활용하고 무엇보다 사각을 먹어서 상대방에게 뒷손을 꽂아놓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움직임이 뛰어난 그런 파이터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로만 이곳 테이지를 방문을 했다가 7년 만에 선수로 오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 김규영 선수입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사실이 경기 이 오퍼를 수락할지 말지 고민을 엄청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왕 오퍼를 받게 됐으니 최선을 다해서 선수 시절 못다한 꿈 마지막 샷 한번 불태워보겠다고 또 포부를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 7년 만에 되찾은 케이지 중앙에서 본인이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이 순간 마지막까지 그 엔딩을 해피엔딩으로 장식할 수 있을지. 저 바슬린 바른 모습도 굉장히 본인한테는 낯설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원래 발라지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사전 인터뷰 때 시합에서도 스파링에서도 본인은 난타전을 즐긴다고 했거든요. 네, 정말 오랜만에 경기를 하는 만큼 모든 것을 케이지에 내려놓고 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수의 도전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마산 레드코너 마리아노 존스 입장. 리스펙을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한국 땅에 와서 미국 선수가 한국 땅에 와서 한국 선수에게 조국에서 머리를 날려주겠다, 내가 너 은퇴시켜버리겠다 하고 굉장히 수비가 높은 도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입장을 하면서 이제 필리핀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필리핀 국기까지 함께 두르고 있는 모습인데 들어오면서 이렇게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마리아노 존스입니다. 네, 우리 어제 개최 때 또 이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죠. 자신이 필리핀에서 활동을 하면서 3명의 필리핀 선수를 은퇴시켰다. 오늘은 한국인 선수를 최초로 한국인 선수를 은퇴시켜버리겠다. 그게 너다. 그렇죠. 이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좀 무서운 게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신 대로 마리아노 존스 선수가 이거는 카메라가 없는데도 김규영 선수에게 SNS를 통해서 욕을 퍼붓고 DM으로 어마어마한 도발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무려 이 비빔밥 사진을. 그렇죠. 김규영 선수의 이 얼굴 사진을 합성해서 네 보냈습니다. 아주 맛있게 비벼 먹어주겠다. 비벼 먹고 이긴 다음에 은퇴시켜 주겠다. 아주 수위 높은 도발을 했던 마리아노 존스입니다. 네, 좀 재밌는 이야기 위주로 했는데 사실 경기 운영을 말씀드리자면 이 선수도 압박을 굉장히 좋아하고 오펜스가 굉장히 뛰어난 파이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는 농담이 아니라 창과 창의 대결이 될 겁니다. AFC 26 오늘의 메인 마지막 이벤트 미드급 경기를 함께합니다. 두 선수를 소개합니다. 블루코너 신장 177cm, 체중 84kg, 4전 4승 MMA 스타일 대한민국 비너클 MMA 소속 베테랑 파이터 김규형. 꿈에 그리던 그 순간을 되찾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김규형입니다. 레드코너 신장 175cm, 체중 84kg, 4전 4승 MMA 스타일 USA 왕후 프로모션 암살자 마리아노 존스. 그가 있는 곳에 항상 피바람이 함께합니다. 어세시네이터 마리아노 존스입니다.
자, 이 경기 MMA 5분 2라운드 1라운드 연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김승훈 심판이 함께합니다. 자, 마리아노 존스 선수는 공격적인 파이터이긴 합니다만 주특기는 씨름 그리고 레슬링이거든요. 네, 그래플링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 마리아노 존스 선수 뭐 이 외모를 보면 체격을 보면 정말 이 두꺼운 목 파이터의 목을 갖고 있습니다. 딱 봐도 레슬링 잘하게 생겼죠. 그렇습니다. 네. 4전 4승의 두 선수 오늘 한 선수의 낭만과 전승을 깨집니다. AFC 26 메인 이벤트 7매치 1라운드 출발합니다. 블루코너의 김규형, 레드코너의 마리아노 존스. 아, 승률 100%의 두 파이터가 붙으면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 한쪽의 기록 마리아노 존스 킥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리아노 존스는 분명히 거리를 좁히고 태클을 노릴 거예요. 자, 케이지 쪽으로 몰아놓고 있는 마리아노 존스. 그리고 김규형 선수 분명히 그 타이밍에 카운터를 노릴 건데 일단 먼저 칼을 빼든 건 마리아노 존스입니다. 카운터를 피해서 먼저 케이지 쪽으로 몰아붙이는 마리아노 존스입니다. 자, 일단 김규형 선수 디펜스 나쁘지 않고요. 자, 왼쪽 겨드랑이 쪽에 타격을 가해주고 있는 마리아노 존스. 네, 무기 중심 같이 올려줬죠. 방어 좋습니다. 아, 김규형 선수도 굉장히 노련하게 경기 운영합니다. 자, 이 싸움이 이번 경기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서로의 주특기가 지금 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속 케이지 레슬링 이어가고 있는 두 선수인데 김규형 선수도 크게 껴안으면서 마리아노 존스의 복부 쪽에 타격을 가합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무릎을 찔러넣은 김규형 선수에게 아직 기회가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니키 공간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고요. 오히려 걸어서 수입. 자, 그러나 순간적인 마리아노 존스의 밸런스도 굉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거는 좀 마리아노 존스 선수의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당황하는 기색이 좀 있었어요. 네, 레슬링으로는 본인이 우위를 점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맞습니다. 마리아노 존스 생각이 많을 텐데 어떻게 경기를 이어갈지 김규형의 공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저 선수의 그동안의 승리 패턴이 이런 식으로 케이지 레슬링을 해주다가 넘기고 즉 그라운드 앤 파운드라고 하죠. 상대방을 눌러놓고 파운딩으로 경기를 끝내는 운영을 많이 해줬는데 안 통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결국 브레이크 선언. 자, 김규형 쪽으로 기세가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마리아노 전수 선수가 계속 저런 움직임 보여줄 때마다 체력 소모가 심할 거고요. 다시 한번 위쪽을 흔들어놓고 아래쪽으로 파고듭니다. 마리아노 존스. 트롤 좋았죠. 무게중심 실어주면서 방어 잘하는 김규형이었습니다. 그럼 순식간에 같이 낮추면서 이 파고 들어오는 것을 받아냈던 김규형입니다. 네, 마리아노 존스 선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어낸 김규형 선수였고요. 아, 그리고 김규형 선수가 케이지에서 자, 지금도 걸면서 케이지에서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마리아노 존스를 요리합니다. 네, 만약 마리아노 존스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싸움이 지속된다면 마리아노 존스 선수는 테이크다운을 노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마리아노 존스인데 아, 경기 초반 쉽지 않은 마리아노 존스의 경기 운영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자신이 준비한 전략, 자신의 주특기가 오히려 지금 독이 돼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오히려 김규형이 진을 치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규형, 김규형이 오히려 겨드랑이를 파고자 하는 움직임. 이번에 등지는 김규형, 하지만 역시 공간을 벌리면서 무릎을 꽂아넣습니다. 사실 김규형 선수가 레슬링 방어만 잘해줘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어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데미지를 또 쌓여주고 있어요. 순식간에 낮아지는 무게중심도 너끌이 받아내고 있는 김규형입니다. 그리고 또 무릎도 찔러넣었죠. 굉장히 교묘하게 그리고 영리하게 경기를 펼쳐주고 있는 김규형입니다. 아, 마리아노 존스네. 다시 한번 브레이크. 야, 마리아노 존스 선수 배트말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심리적으로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겨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면 잃는 게 너무 많은 쪽은 마리아노 존스입니다. 그렇죠. 어제 좀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질 정도로 심한 말을 많이 했었어요. 김규형 선수가 이게 뭐야 약간 이런 그쵸, 느낌으로 그쵸. 이런 말 해도 돼라는 느낌으로 받아쳤거든요. 지금 김규형 선수가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규형.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플 넘어가는 마리아노 존스인데 근데 김규형 선수의 지금 자세를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가드가 상당히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태클을 치는 걸 예상하고 있고 태클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같이 겨드랑이를 파주면서 바로 방어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이. 그러니까 직전에 펼쳐졌었던 이 허선인 선수의 방어와는 또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방어만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들어와라. 너 들어와도 맞는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김규형인데. 그렇죠. 오히려 뒷목 잡고 지금 어퍼컷까지 노려주는 김규형이었고요. 자, 마리아노 존스의 경기는 계속해서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경기가 지속되면 진행이 될수록 지금 비도 살짝 내리고 있고 그리고 양 선수 땀도 많이 나거든요. 네. 점점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래플링을 거는 사람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립이 안 되죠. 미끄러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또 김기용 선수의 타격 능력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거는 마리오노 존스 선수가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그림이죠. 그렇죠. 자, 일단 1라운드 현재까지는 본인의 의향대로 풀리지 않았던 마리아노 존스입니다. 오히려 잽을 섞어주면서 거리를 벌려주고 있는 김규형. 자, 너끈하게 타격이 없다는 제스처까지 취해주고 있는 김규형. 이렇게 두 선수 1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야, 지금 마리아노 존스 선수 뒤로 걸어가면서 숨 거칠게 쉬는 모습 보셨습니까? 네. 네, 테이크다운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득을 챙기지를 못했어요. 일단 1라운드 끝나고 나서 들어가는 모습만 봐도 반쯤은 속이 시원합니다. 감히 우리 큰형님한테. 그렇죠, 그렇죠. 두 선수가 지금 딱 10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들어와서 뭐 한국에서 좋은 경기하고 한국 문화 뭐 비빔밥 먹고 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환대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비빔밥을 엄한 데서 찾았어요. 지금 본인이 예고를 한 경기 내용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씨름과 그래플링이 이 싸움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런 케이지 레슬링 싸움에서 자신의 밸런스가 더 좋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넘기겠다는 걸 예고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하나도 지금 성공하지 못했어요. 지금 뭐 본인이 넘겨질 뻔하다가 가까스로 균형을 잡은 게 전부예요. 그렇죠. 지금 마리아노 존스 선수는 레슬링 원툴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한 가지 패턴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규영 선수 입장에서는 레슬링 타이밍만 조심하면 된다. 타이밍 태클만 조심하면 된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방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타이밍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정박자에 들어갔었던 김규용 선수의 수비였습니다. 맞습니다. 메인 이벤트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표현하지만 마리아노 존스 선수가 본인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선 조금 더 심리전을 걸어주고 좀 꼬아줄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럴 여유랑 체력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노 존스는 내가 이 레슬링 원툴로 너를 상대해도 된다라고 1라운드를 들어왔어요. 근데 아니었던 걸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적어도 경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자, 그런 과정을 의식해서인지 경기 초반 타격을 좀 섞어주고 있는 마리아노 존스입니다. 레그킥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밸런스를 한 번쯤 흔들어 볼 법했던 레그킥이 들어갔던 마리아노 존스. 김규형도 호시탐탐 노립니다. 주면서 뒤스턴 존스입니다. 들어갔어요. 자, 김규형 자신감 붙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플 들어가는데 너무 정직해요. 이 타이밍은 역시 1라운드 그랬던 것처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 김규형입니다. 네, 지금 좀 티가 났던 게 마리아노 존스 선수가 한 대 정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황해서 좀 급한 마음에 테이크다운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선수가 처음에는 내가 원툴로 해도 이긴다 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너 원툴이구나 라고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리고 김규형 선수도 너가 잘하는 거 해봐 다 받아줄게 라는 듯이 태클을 치게끔 냅두고 그리고 다 지금 방어를 하고 오히려 돌려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김규형 쪽에서 타격을 통해 유효타를 만들어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 다리 허용하지 않는 김규형. 밸런스 좋습니다. 대단히 뛰어주면서 돌아 나왔어요. 김규형 여기서 뽑을 수 있나요? 자, 왼쪽 겨드랑이. 자, 머리싸움 머리 눌러주고 있죠. 서로 자, 서로 포지션 경쟁 치열합니다. 스텝 뺏기지 않고자 하는 두 선수. 주력권은 김규형 쪽으로 있습니다. 물론 양 선수 모두 체력 소모가 심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마리아노 존스가 더 지쳐 보이긴 해요. 지금 체스 컨트롤을 통해서 케이지로 밀어넣고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김규형이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왼쪽 겨드랑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김규형인데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밀어붙이는 김규형. 더티복싱 좋아요. 어퍼컷 계속 노리고 있죠. 더티복싱 곁들여주면서 사이사이에 이 템은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김규형입니다. 이 정말 백전노장 이 경험의 파이터 김규형. 저는 지금 김규형 선수 경기 운영에 좀 놀란 게 난타전을 좋아하고 타격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물론 레슬링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굳이 상대방의 주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좀 자신이 더 강하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듯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걸었던 싸움에 응해주면서 그쵸. 오히려 본인의 강함을 과시하고 있는 김규형입니다. 사실 김규형 선수는 레슬링 싸움에 응할 이유가 없거든요. 없었죠. 네, 안 해도 되거든요. 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격을 통해서 거리를 좁힐 것이라고 예상했던 마리아노 존스의 경기 계획이 계속 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분 5초 안쪽으로 남아있는 양 선수의 2라운드 다시 한번 브레이크 선언이 됐습니다.
두 선수 다 많이 지쳤습니다 이제. 자 그러나 김규형의 눈빛에서도 할 수 있듯 집중력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자 마리아나 조세 리킥 방어를 해냈고. 자 등 잡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았고요. 자 오히려 마리아나 존스 더블렉. 지금 힘 투자 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마리아나 존스 선수. 모든 체중을 실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야 되는 마리아나 존스 일종의 승부수인데요. 뽑아낼 수 있나요? 마리아나 존스. 자 살짝 줄다리기 상황이었죠. 네. 하지만 김규형 선수도 체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돌아 나옵니다. 김규형 포지션 바꿔놓고. 자 자칫 잘못하면 등까지 잡힐 수 있고요. 마리아나 존스. 자 마리아나 존스는 왼쪽 겨드랑이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몸 오른쪽을 펜스에 대면서 그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한 팔을 크게 빼서 겨드랑이 공간 싸움 치열한데요. 빠져나올 수 있나요? 확실히 마리아나 존스 선수도 레슬링을 잘하고 씨름을 잘한다고 좀 자신감을 밝혔던 게 과언이 아닌 게 밸런스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쯤 되면 당황해서 넘어올 법한데 마리아나 존스의 밸런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니킥 주고받습니다. 1분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2라운드. 저 또 브레이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형의 니킥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브레이크. 자 오늘 경기에서만 네 번째 브레이크입니다. 세우고 계셨군요. 그런 것 같아요. 30초가량 남아있습니다. 운명의 30초. 아 김경수 선수 7년 만에 되찾은 낭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레어킥 들어가는데 유효하지 않았고. 아 웃고 있죠. 아 김규형 웃습니다. 김규형 웃습니다. 김규형 계속 웃습니다. 아, 지금 레어킥 공격으로도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글러브 터치까지. 너 좀 치네. 김규형 여유 있습니다. 김규형 다시 한번 그래플 들어가면서 오히려 레슬링 잡습니다. 네, 펀치 날아오는 것도 봤죠. 잘 흘려주고 클린치 잡는 모습에 역시 베테랑은 베테랑이네요. 케이지 컨트롤 마지막까지 주도권 가져가는 김규형. 이렇게 2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승리를 확실하고 있는 김규형. 마리아나 존스 선수에겐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네. 뭐 비빔밥 정도는 기내식에서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연 이 도발을 통해서 선전포구를 아주 매운맛으로 던졌던 마리아나 존스 판정을 보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본인의 경기를 풀리지 못했던 마리아나 존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도 자체는 좋았는데 김규형 선수가 예상을 하고 타이밍 테이크 나올 때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방어를 했네요. 네. 네. 아 정말 완벽한 이 경기 플랜을 가지고 나왔었던 김규형. 마치 리듬 게임 하듯이 모든 들어오는 태클을 다 정박에 받아내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마리아나 존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마리아나 존스 선수가 조금 더 수싸움을 해주고 타격이랑 섞어주면서 레벨 체인지 해주면서 테이크다운 올렸으면 어떨까 싶은데 좀 너무 정직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베테랑을 상대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4전 4승의 두 선수 판정을 기다립니다. 배신 조영진 20대 19 블루. 배신 김홍기 20대 29 성구. 오. 자. 배신 백종원 20대 19 블루. 자. 김규형 선수가 2라운드 판정승을 거둡니다. 순간 무슨 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네, 연장 라운드가 준비가 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네. 연장을 뭐 간다면 뭐 어느 정도 수긍은 되는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만큼 마리아나 존스가 계속 어그레시브를 보여주긴 했어요. 예. 물론 성공을 하진 못했지만. 자, 결국 김규형 선수가 7년 만에 다시 찾은 KG 중앙. 본인이 마지막 경기 해피엔딩으로 가져가면서 7라운드 메인 이벤트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이게 정말 격투기 선수를 준비하고 있거나 좀 전략을 짜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게 정타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경기에서는 그렇게 케이지 레슬링이나 버티복싱 큰 펀치가 아니더라도 저런 잔펀치들이 점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김규형 선수가 이 마리아나 존스의 모든 공격들을 받아내면서 비빔밥을 기내식으로 돌렸습니다.
네, 마리아노 존스 선수도 좀 인정하는 듯한 네, 수긍하는 듯한 표정이네요. 네. 네. 본인의 경기가 먹히지 네, 않았고 어쨌든 뭐 이 본인의 플랜대로 해서 은퇴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피바람을 불겠다고 했는데 뭐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깔끔하게 인정을 하는 마리아노 선수입니다. 없었습니다. 김기현 선수 사실 7년 만에 복귀 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잃을 게 더 많은 경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부담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피너클 MMA. 지금 오늘만 선수고 내일부터는 다시 코치로 돌아갈 김규현입니다. 이게 제가 뭐 선수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고 진짜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에 뭐 겁이 많아졌네니 뭐 그런 얘기도 듣고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좀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복귀해서 멋진 모습이 보였다면 여러분들 힘찬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규 선수 하면은 사실 원래 물러나지 않는 타격이 참 강점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오히려 상대 선수의 강점인 케이지 레슬링 위주로 좀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니킥도 좀 섞어주고요. 혹시 어떤 전략을 좀 구성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원래 시합 끝나고 어디 다쳤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제가 왼쪽이 원래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아까 존스가 카프킥을 한번 찼는데 거기서 뚝 소리 났거든요. 여기서. 아, 아이고. 이 앞발이 다치다 아프다 보니까 이 전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바꿨습니다. 전략을. 원래는 제가 몰아서 KO로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 그 순간 그래도 조금 운동을 오래 지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전략을 혼자 이렇게 수정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장점인 영역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경기 복귀 전인데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혹시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선수로서의 모습 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지금 다친 데를 좀 치료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다시 허락을. 이게 사실은 이번 허락도 사실 중요하죠. 그 통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이제 막둥이들 뭐 성호 이런 애들은 그 제잔데도 나가지 말라고 시합장에 보러 오지도 않을 거라고 막 그랬는데 이게 시합 준비하면서 엄청 그 부담감이 엄청 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지옥 같고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 진짜 또 우리 동생들 저보다 더 긴장 많이 해가지고 다 진짜 그 저는 이제 아까는 제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저는 동료들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동료들 네 말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통보 아닌 통보에 또 허락을 응해주신 우리 아내분께 영상 편지 올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용훈 형님, 이제 우리 동우, 동현이, 주상이, 구회 진짜 너무 많은데 아무튼 우리 와이프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동현이 따라하려고. 사랑한다 소연아. 알겠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했습니다. 오늘 6경기 그리고 아니죠 오늘 7경기 마지막 경기 멋지게 승리를 한 김규영 선수였습니다. 야, 정말 뭐 와이프의 허락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한 집단의 수장이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나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네. 본인이 또 패배했을 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안아야 되는 부담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고민과 또 준비를 거듭했을 김규영 선수 한정승을 거두면서 이제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진하면서 크게 펀치를 휘두르려면 사실 앞발의 무게중심을 실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네요. 네, 다리의 부상 때문에 이 부상을 끝까지 숨긴 채 경기를 펼쳐나갔었던 김규영 선수 정말 짐승이었습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약점을 끝까지 숨겼었던 김규영 선수였고요. 정말 이 기가 막히게 경기 끝나니까 안개 싹 사라졌습니다.